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 소울마스터 이노시스에서 키우고 있는 레벨 290 심프롱님 계정 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직업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템 공개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가시죠. 자, 그리고 6차는 당연히 다 되어 있겠죠. 6차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헥사 스탯은 이렇게 767, 758이네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9460. 유니온 열심히 하셔야겠네. 유니온 진캐급. 조졌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진격현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노시스에서 290레벨 환산 10.8 소울마스터를 육성 중인 심프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변경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트루사이트가 너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파티 시너지가 다 너프되고, 트루사이트 인헨스가 원래는 속성내성 10%가 모두 파티한테 적용되는 거였는데, 본인한테만 10%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취향 데미지 5%랑 파티 시너지는 방무 10% 두 개밖에 없고요. 개인 딜이 3.5%에서 4% 사이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스킬 구조적으로 뭔가 늘은 게 있는지. 코스모스 5차에 코스모스 스킬이 좀 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플레어 슬래시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냥 체급이 좀 올랐습니다. 뭐 공격력이나 그런 게 조금 올랐습니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소울마스터는 진짜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딱히 지금 개선이라고 받을 만한 게 거의 없죠, 소울마스터가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컨티를 끼셨잖아요. 원래 소울마스터가 컨티가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게 끼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칼로스 갈 때나 아니면 파티풀 갈 때는 리웨를 선호를 하고요. 네. 소울풀 같은 경우는 뭐 극딜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짤 딜이 좀 약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저 리웨가 4렙인데 컨티가 5렙이라서 소울풀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티 5렙이랑 리웨 4렙을 비교하면 컨티 5렙이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쓴다고? 오케이. 자, 그럼 항상 이제 오라이폰 항상 미리 올려놓는 편이고, 극딜하기 전에 이제 코스믹 샤워가 또 한 대를 때려야 돼. 살짝 귀찮긴 하거든.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코스믹 샤워를 이렇게 깔고, 자, 시드링 올리고 바로 갑시다. 자, 이거 하고 바로 엘리시온 올려줘야 돼요. 자, 꽤 극딜이 길어요. 자, 지금 터트려야 돼요. 1필 빵. 자, 1분까지만 칠 거예요. 오케이. 오, 확실히 이거를 다 맞췄을 때 가져가는 오리진보다 이 스틱스가 진짜 크다. 이게 평디일 대신 이걸 쓰는 거니까. 그리고 소울 이클립스, 솔라나 파워, 풀슬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네요. 가봅시다. 오야야야, 이거 피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컷. 올리고요, 투루 걸고. 뭐야? 아, 안 돌았어. 잠깐만, 오리진 안 돌았어. 아, 잠깐만. 이상. 아니, 오리진을 돌리는 거 깜빡하고 왔네. 아, 선생님, 근데 오리진 안 써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세네요. 이게 선생님 스펙업을 하고 안 친, 스펙업을 하고 안 쳤대. 선생님, 이거 오리진 안 써도 되는데. 그게 과잉 진압인데요. 이게 더, 이게 맞는데? 약 고 해명리. 아니, 이거 약호가 아니고 이게 맞아, 빌드가 근데. 무조건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냈습니다. 비밀의 딜사이클 찾았다, 지금. 자, 소마 중국이 있기 때문에 맞췄으면 됩니다.
소울마스터 장점은 이렇게 공중에서도 이동기를 쓸 수 있는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올릴 거를 올리고 그냥 제네모적을 쓰고 엘리시온을 그냥 씁시다. 이게 맞아? 이러면 이제 오리진하고 코스모스가 다 돌게 되니까 이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자, 이거는 넘어갈 때 그냥 터트려야 돼. 맵 넘어, 맵이 안 넘어가지는 스킬이라. 자, 두루 먹이고요. 깔고. 자, 지금 가면 되겠습니다. 살짝 아쉽긴 한데, 타이밍이 조금. 아, 컨티 막타가 안 들어갔다. 이거는 살짝 아쉽다이. 컨티 썼으면은 3분 때 끝났을 듯? 3분 때 끝나겠다, 3분 때. 자, 일단 4분 때 끝나는데 무조건 3분 때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트루는 항상 잊지 마. 트루 잊으면은 큰일 납니다. 자, 무적을 이거로 씹으면 돼요. 야, 근데 씨, 왜 안 오냐? 아, 그냥 바이드 박아. 오케이. 코스모스 깡켜져 슈. 야, 무적으로 씹읍시다. 이게 바닥이 너무 괴랄하게 나와가지고. 야, 무적으로. 야, 무적으로도 쓰기도 해요. 야, 근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야야야야야. 아, 트루. 묻었나요, 트루? 아이, 디게 안 보이네. 자, 이제 갑시다. 바로 가면 돼요. 좋습니다. 헌티가 막 다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좋고요. 자, 바인드. 자, 그래도 이번에 세렌이 좀 얌전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 크거든, 사실. 세렌이 얌전하고 얌전하지 않고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이제 초시축을 조금 달군 다음에 지대로 갑시다. 지금 터트리는 게 맞아? 1필? 1필 터졌을 때? 오케이. 깔끔해요. 확실히 이 이동 뉴틸이 진짜 훌륭하죠, 보면은. 자, 엎드리고요. 비상. 안 돼. 야, 와우, 유.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못 볼, 야, 볼 뻔했어, 슈발. 와, 그 정오 코스 내야지. 와. 피해 주고요.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바우스, 초시축. 가자. 바인드 트루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줍시다. 중간에 한번 끊길 수도 있어서 트루 사이트 리필해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소울마스터 이제 약간 돌진 있는 직업들은 이런 게 돼요.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렇게. 방금 보셨죠? 저렇게 냥냥 펀치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피할 수가 있어요. 방금 안 맞았죠? 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 리트 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아가리 닥치고 할게. 기다려봐. 진지 모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격 캐너님 전소협에서 왔습니다. 입금 완료했으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해봐. 나 이거 못 깨면 안 돼. 야, 이럴 땐 어떡하냐? 와! 아! 오케이. 야, 오케이. 이게 바로 솔루나 슬래시. 큰일 날 뻔했다. 6, 7, 8, 9, 10. 오케이. 휴.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쓰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컨티 맞추려면은. 이건 좀 약간 워스트 플레이 같아요, 방금은. 아 뭐야, 아, 잠깐만. 속도가 짧아서 그런가. 아야야야, 집중해. 일단 집중해. 시간이 갱신이 안 됨. 집중해, 일단은 집중. 지금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엄한 데 죽었네. 야, 근데 엘리시온 옷은 좀 옹졸하긴 하다. 일단 클리어는 했어요. 어우, 다행입니다. 확실히 솔로나 슬래시가 본체다. 가자. 아, 이건 갔다. 자, 엘리시온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최대한 빡들 넣어. 트루 계속 리필해줘. 아니, 트루 존나 짧아. 아니, 트루 1분 해주면 안 돼? 아유, 와, 씨발. 아이씨. 바인드 쓰고요. 이제 코스모스 올립시다. 가자. 아, 수고했습니다. 아, 깔끔했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동 유틸은 진짜 괜찮아. 기동 유틸 깔 거 없어요. 이 솔루나 슬래시 이거 진짜 물건이다. 직업이 자체가 심플해가지고 워낙 이제 편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극딜이 긴 거도 좀 거시기하긴 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거를 온전히 다 넣기에는 당연히 힘들죠. 제가 불편했던 점은 역시나 이제 트루 사이트 너무 짧아. 트루 사이트 왜 이렇게 짧냐 이거. 극딜 긴 거 그리고 약간 이런 자질불이한 불편한 점이 빼고는 진짜 크게 이제 걸그치는 직업은 절대 아니야.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체급! 솔직히 다 빼고 그냥 체급이에요, 체급. 제 생각에도 그냥 약하다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엘리시온이 버프를 키고 계속 때려야 되다 보니까 네. 오리진이랑 조금 안 어울린다라는 점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림보 나오기 전까지는 극딜이 네. 긴 부분에 대해서 큰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림보를 하다 보면 이제 1-2에서 극딜할 때 이제 다시 1-A로 돌아가게 되는데 5초를 더 날려야 된다는 점? 림보가 좀 많이 숨는 보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딜이 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적기 후디 좀 피곤하긴 해요. 이게 또 중극딜의 고점을 뽑으려면 보스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극딜 시간이 밀린다는 점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파티에 소마가 둘인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소마가 둘일 때 그 개인 투루 개인 그 10% 그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다른 사람 판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은 사실 좋은 캐릭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사용되면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